XSFM입니다.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. 이상평론. 네. 아무튼 이제 지양돼야 할 저널리즘.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세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죠. 그렇죠. 네. 네.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알아는 들으니까 네. 일단 진행을 선생한테 많은 걸 기대한 적은 없어요. 저희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저도 저 스스로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네. 이제 좋아요,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를 하겠죠. 제가 끝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랬을 거예요. 예상되는 바입니다. 네. 아니 그 복수를 안 하면 이야기가 이상하잖아. 네. 네. 그 막 아 그 복수 안 하고 막 장가에서 만들게 더 맛있네. 누워 있고 그러고. 얘기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거죠. 존맛탱 이러면서. 네. 원양 와서 선장이 되고 돌아오지 않고. 에 손예진 씨도 둥둥 떠다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는데. 거기서 우연히 현빈 씨를 만났어요. 네. 그럼 사랑에 빠져야겠지. 아니 근데 무사히 송환돼야 되잖아요 원래. 에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온갖 역경을 헤치고 뭐 이러저러한 과정을 그 건너서 결국은 사랑에 빠지는 게 하나의 재밌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. 그렇죠. 그거를 네. 이제 발큐베이 감독했으면 손예진 씨는 한 1500명을 죽인 뒤에야 네. 집에 돌아가고 사랑을 찾게 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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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SFM입니다.